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채TV 뉴스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조직위원회와 복지TV가 공동으로 성공기원 결의대회와 축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콘서트홀에서 2018 평창 패럴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결의대회와 축하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복지TV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대회의 성공 기원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은 72일이 남았고 패럴림픽은 10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패럴림픽의 G-101이 되는 즈음에서 오늘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2018 패럴림픽의 홍보 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계 단체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결의대회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 우리는 30년 만에 다시 맞는 올림픽 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될 기회임을 명심하여 우리 장에게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임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더불어 이날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응원을 약속했습니다. 패럴림픽 전에 열리는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패럴림픽이 성공을 해야지만 올림픽이 성공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반드시 2018 동계 패럴림픽이 성공해서 정말 국위선양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정말 그동안 땀과 눈물로 정말 힘든 몸으로 훈련하고 했던 것들이 정말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부상 없이 쭉 잘 준비하셔서 부디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휠체어 컬링, 알파인 스키 등 총 6개 종목에서 80여 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50여 개국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89명도 선수단을 꾸려 대회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이어지게 됩니다. 100일을 앞둔 평창 동계 패럴림픽, 그 빛나는 열정의 순간을 위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그동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의 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심재국 평창군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그동안 동계올림픽, 그 패럴림픽 유치를 하고 3년 동안 우리 도시경관 사업이라든가 또 올림픽 그 개폐식장, 또 경기장, 또 진입도로 등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조직이라든가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평창군 강원도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90% 이상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의 열정과 또 의지는 대단합니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 군민들이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것이 한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아주 두메산골 시골 주민이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올림픽 준비를 해서 정말 어려운 저희들이 올림픽
그 유치권을 땄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 평창 국민들의 어떤 그 큰 성과고 네. 또 쾌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유치를 성공하고 네. 그동안 준비하면서 복지TV라든가 전국에 있는 언론사에서 올림픽 준비의 과정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함께 해주셔서 네. 우리 평창군의 브랜드, 평창군의 가치는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은 준비를 해왔지만 네. 지금부터는 올림픽 이후를 생각해서 네. 바로 문화올림픽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문화관광 환경을 중시하면서 네.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또 체험하고 우리 평창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우리 지역의 옛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알려서 전 세계인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평창을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문화올림픽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심재국 군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교통장애인들의 삶과 재활을 돕는 단체죠. 이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제13회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이 지난 21일 63빌딩 그랜드 볼룸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교통사고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된 이우연, 한재경, 임재윤 씨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을 전달받았습니다. 너무 큰 상을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가 나서 나중에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었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은 계속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교장협은 저소득 교통사고 장애인에게 3,5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해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장애인 건강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 마련을 위한 제2회 장애와 건강통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립재활원이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장애인 건강 실태에 대한 발표와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과 관련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 건강통계집인 장애와 건강통계에 대한 성과 보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이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보행권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시각장애인 보행권 개선을 위한 잘못된 점자블록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활동은 서울 노원구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핸드허그 캠페인인데요. 캠페인을 통해 생긴 수익금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올해 말까지 나눔, 소통, 생명사랑, 자원봉사 네 가지 의미를 담은 핸드허그 캠페인이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핸드허그 캠페인은 홈페이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핸드허그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인증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100원씩 적립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굿 위드 어스와 함께하는 핸드허그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핸드허그는 제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허그를 하면 좀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하트를 그리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핸드허그로 하자. 한편 이날 캠페인 선포식과 함께 박 의원이 출간한 책 삶의 플랫폼은 눈물이다의 출판 기념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1053명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적인 과학적인 어떤 사람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그래서 삶의 플랫폼은 눈물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눈물이라는 의미는 생명사랑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서로 양극화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서로 끌어주자.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전 세계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들의 축제인 2017 울산 세계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 세계 41개국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2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고 경기는 리그전과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중구청 소속 한국 국가대표 선수인 이삼석, 김경훈, 김기현의 활약이 돋보인 가운데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습니다. 한편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이번 대회를 토대로 오는 2020년 도쿄 하계 패럴림픽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순천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 식사봉사를 했습니다. 이 가슴 따뜻한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현장에 채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곳 순천시는 시민복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에 훈훈한 정을 담고 있습니다. 정겹고 행복한 노후의 본고장, 순천의 동부종합복지관은 오늘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뜻깊은 배식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조충훈 순천시장도 함께 봉사에 나서 식사를 하러 오신 250여 명의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건강관리를 염려하며 감사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대면하며 평소 느낀 힘든 점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순천시의 노인복지 문제 또한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이 그리고 어르신들의 활동력이 순천시의 새로운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또 사각지대가 없는 노인복지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의 복지 문화 향상을 위해 흥겨운 웰빙 체조, 게이트볼, 서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노후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불씨처럼 시민복지에 힘쓴 순천시의 모범 사례가 더욱 큰 시민의식으로 성장해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전남방송 채민아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경상북도, 전라남도가 함께하는 천사보금자리주택. 추위를 막아줄 천사보금자리 2호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진두리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군 내초마을에 천사들의 추위를 막아줄 포근한 보금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전남과 경북,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영호남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천사보금자리주택인데요. 작년 12월 해남에서 주택 1호가 준공된 데 이어 올해는 고흥에서 도움의 손길이 모여 주택 2호가 준공됐습니다. 준공식에는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과 경북도청의 권철원 아동팀장 등 전남과 경북의 주요 인사들이 참가해 지속적인 봉사와 지역의 화합을 약속했으며 이웃 주민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참가자들 모두가 감동과 행복을 공유했습니다.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맞춤형 복지팀에서 이 사례를 발굴해서 지난 5월에 전남도에 신청을 하고 10월까지 사업이 추진이 돼서 이번 11월에 완공이 마무리가 된 경우입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지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준공된 천사 보금자리 주택에서 입주 가족들은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전남방송 진두리입니다.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가 제17회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채민아 기자입니다. 항상 아름다운 봉사로 솔선수범하는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출산 인식 개선과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개최된 제17회 전라남도 새마을 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는 22개 시군 새마을 부녀 회원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주철현 여수시장, 명경식 여수 새마을 회장, 도 부녀 회장 등 많은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으며 개성 있는 퍼포먼스가 담긴 시군별 새마을 부녀회 입장식과
가정 새마을 운동 다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와 양성평등에 기여한 9명의 부녀 회원들과 배우자에게 외조상도 시상하며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대표했습니다. 장외부스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운영됐으며 본격적으로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도 열려 참가자 모두가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녀 회원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던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과 봉사, 배려를 실천하는 새마을 운동이 널리 퍼지고 앞으로도 지역 복지를 위해 변함없는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전남방송 최민아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2017 여수시 취업 창업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박람회에서는 여수 지역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박람회에는 이력서 작성과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을 받을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당일 박람회 현장에서는 약 200여 명의 구직자들이 채용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지체장애인협회가 2017 대구 지체장애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지체장애인협회는 대구 지역 약 2천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대회를 열고 유공자 표창과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대회에 앞서 대구 지장협은 국채보상운동공원에서 개회식이 열리는 시민체육관까지의 시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복지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시민의 소통과 참여 확대의 중요성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권익옹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사법지원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복지TV가 강원도 평창군의 노인들을 위한 돋보기 2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최교옥 복지TV 회장과 심재국 평창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안경들은 평창군을 통해 지역 노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가 2017 효사랑 장애인 합동 고위잔치를 열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영섭 부천시 지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을 모시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신체장애인 복지회가 제10회 2017 충북 사랑의 끈 연결운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서는 충북도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52명이 장학금을 전달받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 충북지역본부가 충북광역자활센터와 공동으로 2017 맛있는 희망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김장 나눔 행사에서 당근 김치는 충북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도내 주거복지 취약계층에게 전달됐습니다. 현대제철과 대학생 봉사단인 해피에스가 순천 지역 노인들에게 손수레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돼 전달된 손수레는 봉사단이 직접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제작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